이제 추도의 마음, 기도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하겠습니다.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애달파 서러워 가슴이 메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한겨울 70세 노인이 길거리 한 모퉁이에서라도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며 옥상에 올라가 하소연하다가 까만 숫덩이로 산화했고 그 아들은 구속되었습니다. 정의 하나님께서 이 억울한 한을 풀어주시옵소서. 수백억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지하 벙커에 숨어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과 전쟁을 벌이는 이 현실, 서민들은 한 줌 숫덩이가 되어와도 반성은커녕 북돌하고 매도하는 이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해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이상민, 양혜성, 이성수, 윤영현, 한대성님이 다시는 차별되어 없는 세상, 사람다운 대접받는 세상에서 부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들도 부활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은 우리가 숨골깍 넘어갈 때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어도 죽음의 세력에 굴복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불의한 지배자들은 죽음을 담보로 우리를 길들이려고 합니다. MB 악법으로 각종 악법을 쏟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너 이 법에 저항하면 죽어, 그러면 구속해, 그러면 해소, 해고해, 제명에 못 살아. 그들은 오래 살려면 알아서 하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죽음을 담보로 우리를 위협하며 비겁하게 불종하고 살도록 협박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외쳤습니다.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는 죽음을 극복한 부활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힘과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은 잃어버린 10년을 운운합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저들은 많은 것을 복원하였습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초전박살 초동 진압의 작전을 구사하는 군사주의를 복원하였습니다. 거짓말 반모듯하며 국민의 관심사와 동문서답하는 답답함을 복원하였습니다. 저들은 3만원, 5만원씩 사람들을 잡아들이라며 유모차 어머니를 범죄자로 조사하고 눕자 행동을 하는 시민들을 방패로 짓밟으며 지켰습니다.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민주경찰 반납하고 폭력경찰로 복원하였습니다. 지나가는 개한테도 겨우 한겨울에는 물바가지를 끼얹지 않는 것이 인간의 도리인데, 억울한 죽음에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한겨울 물대포 쏘아대며 폭행하는 오만방자함을 복원하였습니다. 국민에게 충분히 겨누며 그들을 폭도라고 매도하는 야만성을 복원하였습니다. 경제 파탄 난 대량 실직으로 IMF 경제 위기를 복원하였습니다. 너무나도 빠른 시기에 그동안 이민족이 피와 땀으로 쟁취하여 온 민주주의의 업적을 다 무로 돌려버리고 생각만 해도 몸서리 쳐지는 그 야만의 시대에 짐승의 질서를 복원하였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억울한 피해 호소를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그 피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억울함을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잘 살게 해준다는 달콤한 소리에 속아
도덕회도 좋다. 도덕성이 무슨 상관이냐며 모두 미쳐 돌아간 그 값을 지금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만몰의 무릎을 꿇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제발, 제발 주님의 이름만은 욕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자리사욕과 권력을 위해 하나님을 풀어먹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저 신성모독들을 참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여 우리의 현실을 이 모양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허물을 보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정의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한낱 짐승의 이름으로 비유되는 이 아픈 현실을 더 이상 참지 말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비록 선한 것이 없을지라도 그래서 지금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 그것을 우리가 받고 있을지라도 부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정의가 지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당신의 말씀 안에 서지 못하는 우리들로 인하여 당신의 온전하심이 훼손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당신의 거룩하심을 순전히 지켜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